이번 챌린저 데이 때 같이 운동을 해서 올해 안에 꼭 바디프루프를 한번 찍어보자 해서 제가 좀 용기를 냈어요.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. 원래 제 몸무게는 44kg?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. 근데 거의 60kg까지 찌면서 심각한 상태가 왔었죠. 제가 한 번도 태어나서 먹방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다이어트 챌린지 하면서 단단히 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방을 보면서 잠들고 먹방을 보면서 눈으로 같이 먹고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. 손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미팅 있으면 미팅 시간에 맞추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침, 점심, 저녁을 거의 같은 시간에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먹는 거 많이 좋아해요. 한번 먹으면 이게 끊을 수가 없이 양을 많이 먹어야 돼서 먹는 거를 많이 참았죠. 다이어트 계속 해야죠. 부치기 해야죠. 6개월. 저는 화이버지를 좋아해요. 갈증 나면 화이버지를 마시고 점심도 한 보름 정도는 그 류밀 식단을 하다가 보름 이후는 닭가슴살, 야채, 아침 저녁은 또 류밀도 먹고 영양제를 정말 많이 듬뿍 먹었어요. 오메가하고 코키노는 운동 전에 정말 듬뿍 먹고 가고 다녀와서는 웨이 프로틴을 좀 많이 먹었어요. 너무 효과적이고 너무 좋더라고요. 살을 빼려면 프로틴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셔서 이번에는 뉴트리밀이랑 쏘이랑 반반씩 그렇게 먹었어요.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런닝하면 딱 30분, 그 이상은 못해요, 힘들어서. 그 다음에 웨이트는 딱 30분 이내만, 1시간만 딱 집중했어요. 걷는 것은 만보 정도 걸었어요. 아침에 이제 유산소 운동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고요. 저녁에는 유산소하고 웨이트하고 해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. 제가 8월 달에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각오가 남달랐어요. 제가 몸이 땀이 나지 않는 체질이어가지고 여름에 좀 나가서 더위에서 좀 땀을 좀 흘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낮에 한 5,000보 정도 걷고요. 밤에 한 1만 보 정도 뛰었어요. 좋은 점은 같이 운동하는 거, 같이 식단을 하고 있는 거, 같이 못 먹는 거. 좀 아쉬운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저희는 그냥 같이 라이프도 좀 많이 맞춰지고 오히려 다이어트 챌린지 하면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보는 사람들이 너무 야여 보인다, 힘들어 보인다, 아파 보인다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면서 근육량이 좀 더 많이 늘고 체지방이 빠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건강해 보인다고, 너무 몸이 탄탄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느끼고 또 몸에 탄력이 생긴 게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. 너무 좋아요. 저도 운전을 하던 양이 훨씬 많았었거든요, 평소에. 근데 지금은 틈틈이 좀 걸으려고 하는 습관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. 꼭 내가 다이어트가 살 때문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자 마음먹고 계신다면 올해 안에 아직 남은 시간 동안 누구든 어디에서든 함께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체형 자체가 약간 배만 나온 체형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뚱뚱한지 저도 잘 몰랐어요. 잘 가리고 다니면 아무도 저한테 뚱뚱하다는 얘기도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옷을 입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
유산아 다이어트 챌린지 파이팅! 유산아 다이어트 챌린지 파이팅! 유산아 다이어트 챌린지 파이팅!